뭐야? 있는데 보지를 못해. 아, 유서. 본인은 마지막으로 남은 이성을 가지고 이 유서를 선포한다. 그들 자신을 친구와 동료라고 불렀던 무가치하고 공허했던 존재들과 마찬가지로 이 유서는 이전에 쓴 나의 모든 유서를 무효화한다. 나의 에이전트인 토마스 캘드웰에게는 나의 집에 들끓는 지옥 같은 해충을 증여하며 이 해충들이 나에게 했던 것처럼 그에게 달라붙어서 죽을 때까지 한없이 피를 빨길 바란다. 나의 출판 대리인인 리암 브릭스톤에게는 사랑하는 아내를 불태웠던 화염을 증여하며 사랑하는 아내를 불태웠던 화염을 증여하며 오늘 큰일 날 뻔했네. 사랑하는 아내를 준다는 줄 알고. 이 화염이 그와 그의 가족이라고 부르는 그 끔찍한 알마 돼지 멱다는 소리를 내는 새끼를 불태우길 바란다. 나의 변호사인 제임스 제름 세들러에게는 나의 아이 정신과 영혼을 썩게 만든 질병을 증여하며 이를 통해 그가 나에게 공허하고 쓸모없던 존재였던 그대로 본인을 공허하고 쓸모없도록 느껴지기 바란다. 어디 숨어 있다가 기어 나오는 다른 기생충들에게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는다. 다들 나가 죽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나의 딸에게는 나의 모든 소유물을 증여한다. 그 가치가 얼마가 되었든 간에 이것으로 자신이 진정한 잠재성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가장 소중한 선물은 내가 줄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스스로 발견해야 할 것이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너를 믿고 있단다. 유서, 아빠의 유서였습니다. 귀담님? 귀담님 한 일주일 동안 면도 안 하신 우리 귀담님. 우 애기 인형. 거기에 개가 있기만 해봐라. 꺼져 이 개, 이 새끼야. 개를 제대로 교육시키라고 했지?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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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 귀담님 덕선에 수염 나는 거 어떻게 알았냐고요? 안 봐도 비디오죠. 우리 사이에. 이제 다시 1층으로 내려갈 차례인가요? 딸 방에 가야지. 오, 이거, 우리 그때 엔딩에서 봤던 거. 엄마 그림. 드디어 딸의 자기 방으로 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네요. 왜 이거? 작은 아가씨, Shall we continue? 계속할까? Right. 좋아. 무슨 일이 Whatever 있어도 happens, 나만 바라보고 just keep 경청하도록 looking 해. at me and listen. Now, 내가 where 무슨 was 말을 I? 하고 있었지? Ah, yes. 아, 그래. The princess 공주가 was 어둠 all 속에 홀로 alone in the 있었어. garden.
하지만 사악한 마녀가 근처에 온 것을 느꼈지. 어둠에 눈이 익숙해지니까 눈 한켠으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지. 머리를 앞을 향하도록 해. 어둠에 눈이 익숙해지니까 눈 한켠으로 뭔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지. 움직이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공주는 움직이지 않았어. 공주는 무섭게 으르렁거린 소리를 들었어. 우와, 나를 보라고! 마녀가 그녀의 마귀를 푼 거야. 지옥의 개를. 괴물은 코로 킁킁거리면서 작은 소리까지 감지하고 귀를 쫑긋 세웠어. 공주는 정지한 채 괴물을 지나가게 놔두었지. 정적이고 야, 이야기가 해피엔드로 끝나는 걸 바라지 않아? 제기랄 또야? 마음대로 해. 공주는 계속 꿈틀거려서 마녀의 수하들이 그녀를 어둠 속으로 영영 끌고 들어가 버렸어. 끝. 다랭이님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내 잘못이다. 언제는 내 잘못이었어. 난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됐어. 매일, 매번, 아주 오랫동안. 그가 잘할 수 있을 때까지. 셀 수도 없이 시도했지만 그는 매번 내가 최대의 실패작인 것처럼 느끼게 했지. 그래서 애를 이따구로 그려놓은 겁니까 지금? 너무한다. 표범한테 물려가, 흑표범한테 물려가는 모습을 그렸어요. 어떡해. 애도 이제 정서가 안 좋아졌나 봐. 막 인형을 걔한테 막 던졌어. 다 봤나 이제? 예, 뒤에님 주무세요. 잘 자요. 고생하셨습니다. 벌써 3시가 다 돼가네. 이제 1층으로 내려갑니다. 갑니다. 핸드폰 얼굴에 달고 있어. 얼른 자요. 여기서도 뭐가 있었나? 여긴 뭐 없겠죠? 자, 다시 이제 드디어 왔습니다. 이곳이 마지막으로 햇빛을 쬐는 때는 언제였을까? 네, 들어가세요. 이 글씨만 봐도 막 소름 돋지 않나요, 이거? 여기에 막 그거 있었잖아. 머리카락, 어? 막 손가락, 피부 조각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어? 이거 뭐야? 아, 이게 여기 이 장면이지? 아, 좀 더 뒤져보고 올걸. 자, 다시 크레파스부터 도전해봅니다. 뭐하는 거야? 내려놔. 유치한 장난 하기엔 나이가 너무 많잖아.
자, 다시 왔습니다, 이제. 발자국을 따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이제 이 장면이죠? 빨간 옷을 입은 소녀가 숲을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커다란 늑대가 튀어나왔지. 눈이 빨갛게 불타오르고 이빨은 면도칼처럼 날카로웠지. 그런데 소녀는 크고 사나운 늑대를 보고 놀라지 않았어. 조심해라 아이야라고 하며 늑대가 고웃음을 쳤지. 넌 뭐가 진짜인지 알 수 없는 환상의 땅에 와 있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못된 늑대야라고 공포에 질린 소녀가 소리쳤어. 네가 이 환상적인 땅의 유일한 위협이야. 나의 마법 크레용은 해치지 않아. 나는 나무를 노란색으로 만들고 나무를 거꾸로 세울 수 있어. 풀을 사탕으로 만들고 하늘을 빨갛게 만들 수 있지. 내가 상상하는 것은 전부 할 수 있어. 신기한 기술을 보고도 늑대는 놀라지 않았지. 네 의지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자제하는 것이 좋을 거야. 네 창조물에 대한 책임은 너에게 있으니까. 늑대가 보고 못되고 시기심이 가득하다고 소녀가 말했어. 난 늘고 싶을 뿐인데 날 가르치려고 들다니. 하늘에서 큰 돌이 떨어져서 네 못된 입을 으깨버렸으면 좋겠어. 부탁이니까 제발 하지 말라고 늑대가 외쳤지. 아이야, 넌 이것이 얼마나 큰일인지 이해하지 못해. 하지만 그의 경고는 이미 너무 늦었지. 돌이 떨어지고 늑대는 완전히 박살났어. 뭐야 베비님. 깜짝이야 베비님. 하악 하악 덜덜.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취조당했나요 뭔가? 베비님 계속 계셨어요. 말없이 그냥. 다른 데로. 아, 샤워하고 왔어요. 어, 샤워하고 왔대. 찝찝해서 있어요. 부스트 온! 여긴 어딜까요? 여기로 계속 가면 아까 그 뱀이 나오겠지? 어. 크리용 크리용 창의성 가지고 장난하는 게 아니야. 그 재능은 머저리 같은 아이들과 놀면서 허비하겠다는 거냐? Get the crayon. Get the crayon. 누리말. 언제나 경고했잖아. 쓸데없는 악수로 시간을 허비하지 마.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어디로 가지? 이쪽으로 가볼까요?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칙칙 폭폭대 떠나갑니다. 어.
아까 여기에 그림이 있었죠? 여기 있다. 요거죠, 그림. 뭘 의미하는 걸까요? 어? 길이 있다. 아닌가? 끝인가? 뭔가 길인 줄 알았더니 기차놀이는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직직 복복대 떠나갑니다. 오! 뱀뱀뱀뱀 뱀이다 뱀이다. 멍뭉이가 배 밟았어요. 다 자는데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여기다 하소연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쪽으로 가볼까? 예 도치님 들어가세요. 앉아요. 이거죠? Dead 뭐야? Dead took it? Your dead took it? 툭이 뭐야? 너네 아빠가 그냥 툭 던지고 갔어 이건가요? 오. 깜놀. 이쪽으로 가볼까 다시. 우리가 여기서 막혔었죠 아까. 아까 우리가 여기서 막혔단 말이야. 어 뭐야. 어 이거 못 보던 거다. 어, 뭐지? 뭐지? 테이크의 과거형 같습니다. 역시. 어, 다시 가야 되나? 여기 아까 왔던데요? 아닌가? 어, 새로운 건가? 빨간 옷을 입은 소녀가 갈림길 앞에 오게 되었어. 소녀는 그 앞에 멈춰서 혼잣말을 했지. 어느 길로 가야 할까? 이때 늑대가 뛰어들며 소녀에게 겁을 주었어. 두려워하지 마. 안 물 테니까. 한쪽 길은 위험이 가득해. 그리고 다른 길은 전혀 그렇지 않아. 빨간 옷의 소녀는 원래 알고 있던 지름길을 선택했어. 이슬 맺힌 옥수수 밭을 통과하는 길이었지. 하지만 밭은 점점 어두워지고 절망의 느낌이 들게 되었어. 아침 공기에 으스스한 느낌이 퍼지는 것 같았지. 소녀는 멀리서 늑대가 외치는 말을 들었어. 좋은 선택이 아니었어. 멀리 가지 못할 거야. 캔버스에서 그림자와 빛이 섞이는 빗방울 배웠다면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었을 것을. 빨간 옷을 입은 소녀는 최대한 빨리 달렸어. 휘날리는 어두운 머리카락을 망토 안으로 꼭 집어넣은 채. 하지만 달리는 것이 힘들어 빨리 지쳤지. 그리고 빛이 사라진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어. 그런가 봐. 늑대는 아빠인가? 뭐야? 오 진짜 어둠 속이야.
크레파스를 꼭 가지고 오겠어. 아까 일로 갔었죠? 막혔단 말이지. 와, 완전히 싹 막아놨네. 못 가져가게. 딴 쪽으로 가야겠다. 옆길로 가봐야겠다. 우후, 뱀, 뱀, 뱀. 뱀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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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사가 뭐 이상한지 지금 뱁이 안 된 것 같아서 그러는데 이놈들이 응? 자꾸 방송 튕기게 만들고 말이야. 왜 그러는 거야? 어? 어? 여기 열쇠가 있었구나. 낭만의 정령님 들어가세요. 뭐야? 인형들이 막 울면서 뛰쳐나가요. 점검이요? 점검을 한 지 얼마나 됐다고? 나 못 움직여, 근데. 어, 저 뭐야? 어머, 나 못 움직여. 어, 뭐야? 어, 나무를 막 패. 오오오오! 우와. 아니 그냥 원래의 연출인가봐요 그게. 오! 크레용 찾았어, 크레용 찾았어. 저게 원래 연출인가봐. 와... 날 성가시게 하려고 작정했니? 이런 걸 너에게 가르친 게 아니야! 그렇군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애초부터 여기를 원래 오는 게 아니었는데 처음부터 여기 와가지고 아까 처음 할 때 여기 와가지고 괜히 고생했네. 깨차 크레용, 깨차 크레용. 오! 바뀌었어. 새들이 다 꼬챙이에 꽂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뭐니 뭐니. What? 뭐? You think I'm enjoying this? 이걸 즐긴다고 생각하는 거야? 네가 싫어서 이걸 한다고 생각하는 거냐고. 다음에 제대로 하면 내가 고쳐줄 필요가 없잖아. 사탕인데. 자, 또 발자국을 따라 가봅시다. 아, 이게 늑대의 발자국인가 보다. 이거는 이건 늑대의 발자국, 그죠? 얘들아, 왜 글로 갔니? 여기 뭐가 있니? 여기 뭐 없는 것 같은데? 오. 여기는 개발자국인데 이거는? 정신과 전문의의 주석이 있으면 더 꿀잼일 것 같습니다. 모셔야 되나? 돌려. 돌리고 돌리고. 오! 오, 크레용. 깨차 크레용. 너 고의로 이러는 거지? 어, 이번엔 크레용 좀 씻겨줬네요. 깨차 크레용 갑니다.
저쪽은 뭐 없는 건가? 네, 없는 것 같죠? 오! 오, 늑대! 어, 뭐야? 어. 어, 왔다, 왔다, 왔다. 와. 지립니다. 잠깐만, 일로 가면 또 뭐 있어? 강아지, 강아지. 발자국, 강아지 발자국. 어, 놀려라. 아, 나 개, 강아지 시체인 줄 알았네. 뭐죠? 오, 다시 집이야. 곰돌아. 어, 뭐죠? 끝인가요? 잠겼다. 어, 어, 무서워. 뭐지? 저 장면을 왜 보여준 거지? 아무 이유 없이 보여주진 않았을 텐데 말이죠. 어떻게? 오 마이 갓드. 오 마이 갓드. 뭐야 이거? 딸이 그려놓은 그림에 아빠가 눈 그려놨나봐. 봐라, 이제 만족해? 그만 울어! 내일 이어서 하겠어. 그리고 제발 발전이 있어야지. 되돌아보면 아버지는 아이를 정말로 원했던 것 같지 않아. 당연히 나는 아이처럼 지낼 수 없었던 것이지. 그가 가장 원했던 것은 후계자였어. 그의 유산을 전승할 사람. 다른 것들은 전부 방해만 될 뿐이었어. 어, 뭐야? 끝인가? 어, 뭐야? 깜짝이야. 끝난 줄 알았네. 왜 핑크니? 왜 말을 핑크색으로 했니? 그리고 이게 뭐니 도대체? 아이의 그림에. 딸 앉혀놓고 막 승질내는 거죠. 그려주면서. 이게 다 뭐야? 도전 과제를 달성했네. 안녕하십니까. 직업상 저는 다양한 편지를 봤는데 실패한 작가나 불쾌감을 느낀 독자들의 도에 지나친 편지가 그런 얘기죠.
하는 일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해야겠죠. 하지만 출판사 운영 20년 동안 규어의 최근 편지와 같은 것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언제나 평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지만 규어의 귀하에 끊임없고 점점 더 열정적으로 되어가는 편지를 받노라면 계속 공손하게 회신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샬 앤드 워터스는 내놓는 모든 출판물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우리의 백과사전은 뛰어난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학술 직원들은 최신 정보와 최신 과학적인 사실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지치지 않는 노력을 끊임없이 쏟아붓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귀하의 발견은 실제 과학과 상관이 없으며 첨부한 시각 참고 자료는 미술적인 측면에선 뛰어나지만 어떤 것도 증명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쥐를 재정의하고 그 끔찍한 원래 모습을 폭로하기 위한 귀하의 시도는 단지 따분할 뿐만 아니라 심각하게 거슬립니다. 이것이 무슨 예술 행위예술이었다면 고약한 악취미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지하게 쓴 내용이었다면 제발 정신과에 가보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귀하로부터 어떠한 서신도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뭐죠? 아빠가 뭘 자꾸 막 뭐 보냈나 봐요. 페인트. 아, 이제 위층에 갈 수 있나 보다. 그죠? 아까 잠겨 있던데. 이제 드디어 마지막인가요? 드디어. 앵그리니스님 안녕하세요. 레이어스 오브 피어 DLC입니다. 오, 열렸어. 시간이 그렇게 흘렀건만. 그런 일은 다 겪은 다음에 여기 있어. 엄마, 내가 할 말이 있어. 이것밖에 줄 수 없는 거야? 그 많은 것 중에 하필이면 이 방을 선택했군. 안 들리는 줄 알아? 그만 울어. 내가 그 안에 들어가게 만들지 마. 수많은 기억들. 이 방. 셀 수 없이 많은 기억을 담고 있는 방. 조용히 하라고 했지? 사랑스러운 기억들. 그가 서 있는 것을 상상해 보았다. 혼자 잘난 체하며 캔버스가 어떻게든 모든 것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의 모습. 그에게 무슨 말을 할지 상상했다. 내가 무엇을 할지. 왜? 아빠. 그러지 말았어야지. 정말로 그러지 말았어야지. 뭐죠? 응? 뭐야 이 엔딩은? 이게 끝입니까? 뭐지? 뭔가 다른 엔딩이 있나? 또? 배드 엔딩인가 이거?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되게 잘했는데 다른 엔딩 있나 한번 더 찾아볼까? 왜 이렇게 너무 갑자기 불이 갑자기 나 왜? 이유도 없이 아무리 그래도 레이어스 오브 피어 진엔딩 I don't know what I expected to find. A farewell note?
final will. What I found was an apology. Expressed in the only language he ever truly knew. At that moment, I could finally see my father for what he was. A man driven insane with sadness and guilt. Trapped in this house, a nightmarish echo chamber of past mistakes and tragedies. It was this house, a place beyond hope, beyond redemption. I knew what I had to do. I had given up trying to understand my father a long time ago. But I could finally forgive him.불이 다 탔네요. 옛 기억을 잊고자 그냥 아예 다 불태워버린 것 같아요. 야, 어? 귀담님? 역시 귀담님의 엔딩이 또 나오네요. 오, 집에 가져왔어. 다른 건 다 불태웠는데 자기 hey, princess. 그림만 What have you got there? 집에 가져온 거야. Oh, 그죠? That's so lovely, sweetie. But why pink? 이 딸도 성인이 돼서 그러니까 옛날에 아빠가 그렇게 자기한테 했던 것들을 이해한 거야. 얘는 이제 여기서는 이게 왜 진엔딩이지? 오, 이해하고 그냥 그림을 가져와서 그냥 이제 추억 이 된 거지 이제 어떻게 보면 물론 뭐 완전히 좋았던 추억은 아니지만 그러고 나서 딸이 오니까 안녕 공주님 하면서 저 아까 와이 핑크 이랬잖아요 그게 그거네 자기 딸한테 왜 근데 핑크야 하면서 아까 그림이 마지막에 또 이렇게 싹 물감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하면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결국엔 그렇게 된 거죠 똑같이 그냥 어른이 된 거죠 그렇게 다른 엔딩 또 볼게요 It's me 그림을 다 모으니까 What does it mean? 자기 얼굴이 나왔어요 oh, What is this supposed to... 그동안 아빠가 Wait. 딸의 그림에 The lines are... 하나하나 그림을 그려서 yes. 딸의 얼굴을 완성한 것 같아요 now, now I see it. 그렇게 하고 불을 끄니까 like 지금 무슨 약도 같은 게 나오네요 약도가 아니라 뭐죠 저거 무슨 비밀의 방을 알려주는 듯 설계도 I had to dig deep to uncover what my father really 뭐지? wanted me to find. In the process, I realized what he was trying to tell me. This house was nothing but a tomb. 비밀의 장소네. 비밀의 There was nothing left for me here. No answers. 이 뒤에. No solace. No closure. My true inheritance lay within. And then, just like that, it finally happened. For the first time in my life, I saw the world through my father's eyes. I was once told that insanity runs in my family. Let it run. 오. 야, 이렇게 또 연결이 되는구나. 저게 그거잖아요. 그 아빠가 본편에서 계속 그림 그리면서 처음에 나왔던 그 그림. 아. 이런 식으로 또 연결이 되는구나.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yers of Fear DLC 인헤리턴스 유산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